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7개 기업들이 입주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만든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판교 시내를 누빕니다. 시속 20km로 달리던 셔틀은 신호가 바뀌자 서서히 속도를 늦춰 멈춥니다.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을 보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심 도로에서 5.5km 구간을 이제 자율주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탑승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상용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저희가 혼자가 아닌 많은 기업들과 함께해서 더 빠르게 상용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자율주행을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총 10.8km의 실증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이번에 개소한 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실증단지의 두뇌 역할. 자율주행센터는 빅데이터 수집과 실증단지 내 인프라 관리 등 지원을 합니다. 또한 센터에는 각기 다른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7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저희 입주한 회사들이 다 각기 다른 자율주행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호흡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곳이 판교 제로시티입니다. 더 같이 큰 시너지를 낼수 있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규제 해소 등 유관기관들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워내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여러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지원을 하고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단지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데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센터는 앞으로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기 대여, 관제 모니터링, 빅데이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